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고처왕입니다. 북한 전차들은 성능상으로 안 봐도 한국제 전차에 비해서 대부분이 열세 상황이에요. 뭐 최신형 전차인 M2020 북괴브람스라고 하죠. 이 북괴브람스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K1 전차랑 동급 혹은 그보다 못함이라는 분석을 제가 과거에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설사 북한제 전차들이 이보다 더 나은 기술로 개량을 한다고 해도 우리 한국제 전차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개발 방향성 자체가 잘못 잡혀있기 때문이죠. 한국제 전차들은 K1 전차를 처음에 개발할 때조차도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악지형에서의 방어전 그리고 기동전을 상정해서 짠 작전 요구 성능을 토대로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첫 개발 시작부터 한반도 지형에 그리고 한국의 현재 안보 상황에 딱 걸맞는 컨셉의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제 전차들은 낮은 전고 그리고 유기압 변수장치, 고경도 강판, 작은 포탑, 빠른 기동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달랐어요. 상황에 걸맞는 전차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걸로 그냥 무지성으로 개량을 했을 뿐이에요. 뭐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나 떼어가지고 설치하고 저거 좋다 하면 이거 한번 떼어서 설치하고 이런 식이에요. 마치 우리가 70년대에 M48A1을 가져와가지고 M48A5K로 우리가 개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의 안보 환경과 지형에 맞는 전차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가 70년대에 하던 거 그대로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방향성 없이 좀 좋은 거 나왔다고 하면 달아주는 수준이죠. 그래서 기존 동북권제 전차들의 문제점도 항시 같이 딸려나왔고 또 지금 현재 나오는 북괴브람스 같은 물건조차도 동북권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차의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미사일도 달아놓는 아주 비효율적인 짓거리도 저지르기도 했었죠. 전차에 백화점 차려놓는 거 싫어하는 스탈린 성님께서 살아 돌아오신다면 김정은은 아마 블락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여튼 한국 지형에 맞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온 전차 VS 그냥 무지성으로 좋은 거 있으면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개량한 전차 답은 뻔합니다. 북한제 전차는 동북권 전차의 특징이 하나 있죠. 주포의 부항력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악지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차체 전부가 낮아가지고 부항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압 변수장치를 이용해서 자세를 고쳐하는 방식으로 부항력을 메꿀 수 있는데 반면 북한제 전차들은 여전히 토션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리 등속선에도 안 돼요. 한국제 전차는 일찍이 제자리 등속선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 공간에서도 자세를 고쳐앉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빠른 기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북한제 전차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만 후진이든 뭐 자세를 고쳐앉든 딴 데로 도망가든 이런 걸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점이 크죠. 그리고 소련제 전차 특징이 하나 있죠. 굉장히 좋지 않은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좋지 않은 원거리 명중률 낮은 관통력의 포탄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되어가지고 엄폐물에 자리 잡고 헐다운하고 있는 한국제 전차들을 만나면은 그냥 터져나가야 됩니다. 한국제 전차들은 방어 시에 엄폐호를 끼고 포탄만 빼꼼 내놓은 상태로 아래쪽을 보고 방어전을 펼치죠. 이렇게 헐다운을 하면은 포신과 포탑 전면 약간 그리고 후방패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는 대로라는 3.5세대 전차들이 우르르 튀어나와도 맞추기 힘든 표적이에요. 기동 중에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맞춘다고 해도 고경도 방판 때문에 그리고 입사각 때문에 보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혹은 가장 장갑이 튼튼한 보이다 보니까 관통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서방제의 3.5세대 전차들이 와도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데 북한제 전차들이 기동 중에 자리 틀고 있는 한국제 전차들을 만났다? 그냥 손도 못 써보고 개멸입니다. 그냥 한국제 전차들은 타격 훈련하듯이 일방적으로 확산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지 상태예요. 그래서 빗나갈 일이 많지 않죠. 게다가 북한제 전차들 대부분이 전면 방어력이 300mm 안팎에서 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형 날탄으로 상대해도 심지어 히트탄으로 상대해도 북한제 전차들을 뇌송송 구멍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군 전차들로서는 한국군 전차들이 이렇게 방어진지 자리 잡고 있는 곳까지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일단 개전 초기에 온갖 게 다 나오려고 할 겁니다. 한국군과 미군의 엄청난 화력을 받아낸 상태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뭐 MLRS, K9, 천무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날라온다.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한국군이 진격할 때 측면에 때리는 기동 방어전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모였다고 판단되면은 한미연합군의 정찰자산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또 뭔가 또 날라와요. 뭐 K9 날라오고 막 날라오고 여기서 또 살아남은 애들이 간신히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진격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도로를 이용해 진격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북한제 기갑 장비들은 러시아군이 돈자된 주요 원인 궤도와
바퀴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직 이동이 어려워서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돈자가 되었다.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또 K9 날라오고 또 A10 날라와가지고 매번 때리고 뭐 아파치가 펜타이어 들고 와가지고 물을 쏟아붓고 가고 이러겠죠. 여기서 살아남은 아주 너덜너덜해진 북한군 전차들이 드디어 한국군 전차들이 틀어박혀 있는 방어 진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한 달절도 안 돼가지고 다 터져나갈 겁니다. 반대로 한국군 공격 시에는 북한군 전차들이 원피오의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한국군 전차들이 굉장히 명중률이 좋잖아. 기동관 명중률이 상당히 좋은 물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린당할 것이고 빠르게 기동해서 우회포위를 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회포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지 전차들이 뭐 제자리 등속선에도 안 되는 와중에 낑낑대면서 또 원피오에서 나와가지고 또 발광을 해야 돼요. 다시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터지는 거죠. 그리고 북한지 전차들은 하나같이 고경도 강판이 없거나 혹은 무슨 철가방 장갑이라고 하지 고경도 강판 코스프레하는 물건들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한국군 전차들이 쏜 날탄이 입사각이 났더라도 도탄시키지 않고 그대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관통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북한지 전차들은 공격시나 방어시나 한국군 전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연거리 사격이 유일한 방법인데 시가지에서 틀어박혀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상대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군 전차 한 대가 당하면은 거기 일단 북한군 전차 있다는 거 알잖아. 제대로 대응이 들어가겠죠. 그럼 못 이기는 거예요. 이처럼 북한제 전차들은 한국제 전차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